조준호의 좋아서 하는 우클렐레, 오늘은 홍키통키 리듬을 배워보겠습니다. 홍키통키 리듬은 스윙 리듬이랑 기본적인 뼈대가 같아요. 1, 2, 3, 1, 2, 3 이렇게 한 박을 3으로 나눠서 1에서 다운 스트로크, 2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하면서 업스토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기다릴 때, 2에서 기다릴 때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줄을 잡아서 소리를 뮤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1, 2, 3 1, 2, 3 3에서 올라올 때는 엄지로 올라오든 검지로 올라오든 그건 스트로크 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1에서 내려가고 2에서 바로 소리를 잡아준 다음에 3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끊어줘야 홍키통키 통통 튀는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